어, 거기? 응, 여기 앞으로 이 양쪽 여기가 다리가 여기가 앞으로 쓸 수가 없대. 그게 너 사용하셔서 그래. 너무 고정된 거. 야, 그래도 나는 뭐 저는 순진해 보이시네. 야, 평생 이 꼭대기 우리도 오르기 힘들어. 당연하지. 진짜. 어르신,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두 박스가 있어. 두 팩이.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24시간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도 가고, 목욕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2주도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혈액순환이. 이건 뭐 혈액중증인데? 그럼 혈액중증. 그리고 여기 히딩크가 우리나라. 얘는 나가야 축구 감독이야. 축구 감독이었네. 이거 되게 좋아요. 가격 뭐. 아, 그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안 떨어져요. 목욕을 해도. 그래가지고 본인이 떼고 싶대. 그리고 이 자석은 평생 100년, 200년 동안 내가 쓰는 거예요. 아, 자석은 나중에 또 쓰고 나서 떼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줬어. 떼는 거 보자. 이거. 떼는 걸, 자석을 떼는 걸 보여드려. 이거 떼었다가 하나. 그럼 하나 버리면 심장고 떼어. 그리고 봐봐요. 봐봐요. 어르신, 이거 이제 다 썼잖아요. 이제 내가 효과가 없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자석을. 떼어서 요거를 모아놔요. 모아놔. 여기다가. 모아놓고 플러스 붙이고. 아니, 요거만 사는 게 있어. 요거만 팔아. 그냥 붙이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비싼 거야. 자석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버리고 자석은 모아놔. 그리고 이걸 딱 사오면 내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끼는 거야. 끼는 홈이 있어. 아, 그렇게 맞습니다. 딱 있어. 그러면 홈이 있어 또? 이렇게 붙이고. 저도 아까 내 거 만져봤어. 나는 더 고급으로 그랬는데 아까 저기 어르신, 이거 나는 무릎 만지려는 게 봤잖아 아까. 아, 고기. 응, 이게 자석이야. 이 자석을 내가 산 거야. 아. 그리고 요거만 이렇게 사는 거야, 테이핑만. 아니, 이게 자석이 붙이는 데가 따로 있나 보네, 나중에 떼어서. 홈이 탁탁 있어요. 아, 요거, 홈대로 해야 돼? 요게 나중에 사면은 요 가운데 홈이 동글동글하게 있어. 보여. 내가 알아, 어디 등이 아픈지. 혈액이 통하는 거. 아까워서. 아유, 그런 거는 아까 그 24시간 가는 거래요. 저기 나오니 그건 24시간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아끼지 말고 요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붙여놓으면은 10일 넘게 쓰니까 더 싼 거야 이게. 싼 거야. 바짝 붙여볼게. 이건 내도 이거는 진짜 히든크 유명하네. 이거 선전비도 엄청. 이 사람 모델비도 비싸. 근데 이게 네덜란드는 이들만 있다가 뭐지? 그 어르신, 저는 외국에는 이런 거 장난을 안 쳐. 이런 먹을 거 약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석을 또 걱정된다는 얘기죠. 예, 자석을 딱 알아 들으시네 우리 어르신. 지금 할게요.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 아까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니. 무릎이 진짜 다를 만큼 다뤘지. 그렇지. 지금도 건강하신 거지 너무나. 야,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봤어. 수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벌써 다 요양원에 있다가. 그럼. 벌써 다 이미 저건 건너갔다 그랬어. 저기 어르신, 이렇게만 붙여놓으면은 이제 이게 혈액순환이 막 돼. 자동으로 피가 다 돼. 이쪽 되셔. 요건 다 된 거야. 이 정도도 엄청 많이. 그 정도로? 예. 그리고 그럼 또 저쪽 또 해야 돼? 예. 양쪽 해줘야지. 양쪽 다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 아까도 나한테 계속. 무릎이 달아서 그래. 어제 기억을 하셨나? 계속 아프다고 그러시길래. 어르신, 나중에 요거 껍데기만 버리고, 요 내가 뭐라 그랬어? 자석 놔둬. 자석, 놔둬야 할까, 뭐. 자석은 모아놓으라고. 지금 딱 알잖아. 그리고 어르신, 이거 20일 동안 이건 버려도 돼요. 저기 저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디에 붙이고 있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건. 있었대요 아까. 아이고. 근데 24시간밖에 효과가 안 가더래. 24시간 동안 뭐냐 안 가. 그건 약국에서 파나? 아니, 약국에는 이거 판매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팔어? 이거는 직구 치든지 온라인 치든지. 아니면 왜 약국에서는 안 팔지? 약국에서는 이게 안 팔아요. 왜 그렇지? 안 팔고
직구 치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하든지. 여기서 이게 물어서 온 게. 왜 그렇지? 이게 히든크 그님이 이게 개발한 거래요. 아~ 축구를 오래 해서 이 뼈 다 단 사람들이니까 아~ 얼마나 대단할 거야. 홈쇼핑에 가끔요 나와요. 이게 세 박스에 홈쇼핑에 사면은 한 7만 원 정도 해요. 사실 비싼 거지. 비싼데 자석만 모아놓으면은 무조건 저거 갖다가 붙일 수 있으니까. 이쪽이 더 아파, 이쪽이 더 아파요? 똑같이 붙여, 똑같이. 몇 개 붙여, 많이 붙여드려. 많이 해줘. 왜냐면은 또 한 10일 정도 넘게 있어도 되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많이 붙여드려. 이거는 파스 같지 않은 효과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자석으로 피를 저기 돌게 시키는구만. 허리까지. 아이고. 제가 붙였잖아요. 허리까지 도는 거야? 네, 내 나이에 붙였잖아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 다리 아픈 게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서부터 와요. 여도 내가 물리치료 사요. 다리 여도 아주 힘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많이 붙였어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한 이 저기. 2주는 가. 그 발바닥에다 하나 붙이면 어떨라나? 그거는 발바닥은 아무 효과가 없어. 아, 효과가 없어? 예. 어. 그래서 2주는 가. 2주는 가니까. 됐어. 그만해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안에 아파요? 그럼 괜찮은데 여기 아파요. 그쵸. 밖에 쪽이죠. 이건 안에 있는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내려. 내려. 내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두었다 붙이시라고. 예. 잘 두어. 저도 봐봐. 안 속이고 봐봐. 나는 내가 속이고 이런 거 노인한테 갖다 주면 어르신한테 제발 봐봐. 나는 이걸 따로 샀어.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만 산 거야. 이거 자석을 여기다 띄워놨다가 요거만 파는 게 있어. 요거만. 이거만 산 거야. 그럼 그냥 붙여준다.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은 이건 자석의 효과고 테이프의 효과가 아니니까. 저기 어르신 봤지? 나도 붙였다는 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야 이게. 이 정도 효과가 좋으니까 붙이는 거야. 요거는 바꾸러 가는 게 빨리 이거 잘 챙겨놓을게. 어르신 요거 요거 2주 가니까 또 내가 또 사올게. 내가 이뻐서 이게 좀 더 붙이지. 그래야지. 무슨 자석은 얼마나 아빠 저쪽에다가 이거 까먹지 마. 잘 챙겨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파주랑 그 살까는 남아 있어. 그지 일당 주는데 여자 위로다가 뭐 만나 사는 건 아프지 말이야. 이 파주 일당 다 붙이겠어. 네 아무도 있거든요. 아주 두 가지 남아 있어.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은 양쪽이 다 부셔. 여기 허리는 괜찮아요? 허리는 괜찮다. 허리는 괜찮아. 여기는. 난 다리가 그냥 이런 거 다리가 거야. 그렇구나. 12시가 계속 끌어먹어야 돼. 그 남는 거 같지. 그러시구나. 채우라 내우라 억울가지를 말으라 장준의 이물 하나도 다 늙어집니다. 선생님 약점환자들 노래하시네. 기분 좋으셔서 그래? 그리고 지금요 여기가요 효과가 원한듯 싶대요. 벌써? 예.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이럴 거 사온다 했어. 함난산 꼰들에겐 주가 이 맨난 끝에도 그 끝만 듣고 뜻사도 범사라 납니다.